실손보험, 단독실손보험 원하신 분들 저한테 바로 연락주세요.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고자 하는 보호망입니다. 반갑습니다. 현재 단독실손보험은 3년 전 종합보험에서 따로 빠져나오면서 오로지 실손만 따로 가입할 수 있는 단독실손보험을 내놓았습니다. 그런데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기에 판매 자체를 매우 꺼려하며 추후 보험청구까지 관리해야 되는 단점 때문에 실손보험만으로는 가입을 꺼려하는 추세입니다. 하지만 멀리 못 보고 단기적으로만 생각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소개를 받지 못하죠.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회사도 이 부분은 역시 똑같습니다. 손해율이 매우 높다는 이유만으로 단독실손보험 하나만으로는 가입을 안 시켜주며 장기 건강보험을 함께 가입을 한다는 전제하에 가입을 시켜주고 있는 추세입니다. 아주 배불렀죠, 배. 저번 달 7월달까지만 해도 S화재와 S생명 외에는 단독실손보험 하나만으로는 가입을 안 시켜주고 거절했으며 8월에는 모든 보험사가 비수기라 그런지 실손보험 하나만으로도 가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설계사에게 문의가 들어오면 엄청 늦게 해주거나 우리는 실손보험 하나만으로 가입을 못하니 장기보험 저렴한 거 하나를 가입을 하던가 아니면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 저렴하게 가입을 가능하니 저렴하게 가입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. 지가 아쉬울 때는 겁내 전화하더니 정작 돈이 안 되고 실적이 안 되니까 다른 데서 가입하라고? 네. 아! 참 어이가 없네요, 어이가. 그렇지 않으세요? 암튼 예를 들어 실손보험료가 3만원이면 수당이 3만원 나오는데요. 이 3만원이 1년 동안 분급해서 나오고요. 시책 또한 지급이 안 되기에 솔직히 돈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. 그러나 실손보험 하나만 가입을 했어도 관리를 잘 해준다면 그 고객은 나중에 필요한 보험이 있을 때 분명 추가적으로 문의가 올 것이고요. 다른 분 역시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는 잠재 고객이라는 거죠. 저 보호망은 단돈 몇천원 혹은 1-2만원대의 실손보험이라도 가입이 가능하니까요. 저에게 다이렉트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가입을 시켜드리겠습니다. 다른 추가적인 보험은 가입 안 하셔도 되고요. 굳이 단독 실손보험 때문에 다른 보험을 불필요하게 가입하는 건 이제 그만. 실손보험 문의 주실 때 간혹 저에게 엄청 미안해 하신 분들 계시는데요.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단돈 만원 보험료, 수당 때문에 실적이 안 된다고 제가 등하시 안 합니다. 10만원 혹은 100만원짜리 납입하는 고객과 똑같은 가입자이므로 당당하게 연락주세요. 아시겠죠? 자, 그럼 오늘의 한주평은 단독 실손보험은 보호망에게.